시가요 아카데미 MC를 맡은 가수 선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박길입니다. 와, 2020년 네. 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자년이죠. 네, 경자년. 아, 그렇죠. 여러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2002년 성현 씨는 올해 한해 목표를 세우셨어요? 네, 세웠죠. 어떤 목표? 잘생겨지자. 바로 실행했네. 바로 실행했네. 네. 저는 아니 근데 아직 한창인 것 같아요. 네. 건강할 때는 이뻐지고 싶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슬슬 이렇게 막 힘이 딸리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저는 올해 목표가 건강해지자. 아. 네. 어떻게 회원님들도 동감하세요? 네. 네,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인데요. 네. 요즘에 각각에 맞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아세요? 어떤 뭐 예전에는 성형외과나 뭐 이런 직업을 갖고 다녔지만 요즘에는 정신과, 신경외, 건강 중에서 가장 줘야 될 게 이 멘탈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신 건강이 좋으셔야 되는데 TBC 가요 아카데미 함께 하시면 그것만큼은 저희가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 좋습니다. 네. 자,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TBC 가요 아카데미 지금 첫 무대부터 저는 여기 팬클럽들을 보고 너무 너무 놀랐어요. 네. 이렇게 핑크색깔 옷들을 어머 입으시고 천재? 저분들이 천재인가 봐요. 천재. 그런가 봐요. 천재 맞아요? 이분 천재 맞는 게 아. 그 KBS 그 있잖아요. 아침마당. 네. 아침마당에 그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죠? 예. 네. 거기서 우승 아시네? 아시네? 네. 우승 하신 분이에요. 천재 그래요. 맞지 그럼. 그러면 이분을 가수 천재, 네? 목소리 천재, 네? 매너 천재, 그리고 인물도 천재. 팬들 보니까 네. 벌써 팬을 보면 가수가 보여요. 맞습니다. 네. 팬들까지 천재의 천재훈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합성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아파트야 전화를